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눈쟁 문제 해결소 벌써 10회다. 가보도록 합시다. 배그를 하는데 프레임 타임이 좀 많이 늘어져 갖고 프레임 타임이란 게 결국에는 프레임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프레임을 역수로 그냥 표현을 했을 뿐. 예를 들어서 프레임 타임이 16.67ms면 프레임이 60Hz인 거고, 프레임이 120Hz가 나오면 프레임 타임이 한 8ms 정도 나오는 거고,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프레임 타임 같은 경우가 표기가 그 프레임 타임 나온 거 별로 표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프레임 타임은 전체가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거고, 프레임은 보통 이제 표기를 뭐 0.1초라든지 0.5초 뭐 1초 같은 그 지정 시간에만 표기하는 걸로 보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튀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프레임이 떨어지면 프레임 타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프레임 자체가 떨어지시는 거면 그냥 사양 문제 아닐까요? 사양이 근데 사양이 지금 3070에 3200CL14짜리를 17, 16, 16, 32 이렇게 해서 쓰고 있거든요. 3700, 5600에 그래픽 옵션은 안 높여서 쓰시죠? 안티랑 포스트랑 텍스처랑 거리 보기만 중간으로 놓고 다 매우 낮음 쓰고 있고요. 다이렉트는 11 쓰고 있습니다. 11 향상이 아니고 11을 쓰고 계시나요? 차이를 잘 못 느껴갖고 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1 향상이 11보다 프레임 더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가 진짜 안 나오고, 근데 5600에 쓰면은 CPU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아, 그런가요?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5800X로 지금. 솔로 할 때 그 정도 프레임 나오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솔로는 아니고 스쿼드 할 때 좀 그래요. 듀오도 가끔 그럴 때도 있고. 뭐 스쿼드가 유독 심해서. 랭게임인가요 일반 게임인가요? 둘 다 그럽니다. 왜냐면 랭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애들이 존버를 워낙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잘 많이 안 살아있잖아요. 특히 스쿼드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가지고 프레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그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좁은 공간에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공간 내에 들어오면 로딩이 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CPU 병목 영향을 엄청 많이 봐서. 옛날에도 그랬고 렉겜 나오고는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존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더 안 죽고 있어서 더 심한 거죠. CPU 문제가 거의 맞는 거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다 인텔로 갈아엎고 싶긴 한데 지금 돈이 없는 백수 대학생이라. 그러면 5800X3D만이라도 가야겠죠? 왜냐면 CPU만 바꿔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두 개 차이가 좀 많이 큰가요? CPU 하나 바꾸는 걸로. 크죠. 3D 모델이 그 캐시 달려있는 게 영향이 좀 많이 큽니다. 일단 5800X3D로만 업그레이드 해도 13700K로 CPU 업그레이드 하는 거 수준으로 프레임이 나오는 거죠. 괜찮겠는데요? CPU 업그레이드만 하셔도. 사실 프레임 안 나온 건 일단 무조건 CPU 때문이라. 하위 프레임 방어 부분은? 아니 제가 발로란트를 하는데 제 맘대로 4K로 변하더라고요 자꾸. 혹시 방송하시나요? 캡처보드 GC573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주력 모니터로 잡히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발로란트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이제 복제된 그 장치 중에서 주 모니터로 잡힌 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브로 잡힌 캐처보드를 우선으로 막 인식을 해가지고 4K를 강제로 띄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진짜 이 개꿀팁 푼다. 일단 CRU라는 걸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Custom Resolution Utility라는 프로그램인데 CRU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모니터 테스트 여기에 CRU가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여기서 CRU라는 걸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서 뭘 지워야 되냐? 여기 띄워보시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 중에 이제 그 본인 캡처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왼쪽에서 캡처보드가 GC573이 아마 있겠죠? 네, 그걸 선택을 하시면 이제 여기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뜨는데 요 중에 딱 지울 게 디테일 레졸루션이라고 있습니다. 메뉴에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FHD에 240Hz 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3840-2160 해상도에 60Hz가 있을 겁니다. 아마 걔를 클릭을 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지워지거든요. 지우시고 여기 OK를 누르신 다음에 요 리스타트 64 있죠? 네, 리스타트 64 하시면 화면이 껐다 켜지거든요. 화면만 껐다 켜집니다. 그 글카 그래픽 드라이버 재설치한 것 마냥. 이거 게임컴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송출컴이 아니고. 그거 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들어가 보시면 좀 오래 걸리나요? 화면이 안 켜지. 화면이 안 들었는데. 네? 그럴 리가요. 그거 금방 됐는데.
아 그리고 이 OBS가 자꾸 끊긴다고 해야 되나? 프레임 드랍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죠. 그러면 안 될 텐데. 프레임 드랍 납니다 원래. 아 그래요? 정확히는 프레임 드랍이 난다기보다는 실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프레임이랑 캡처보드에서 받는 그거랑 싱크 동기화가 안 돼가지고 이슈가 생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G-Sync 마냥 수직 동기화 관련 기술을 사용을 하면 그게 약간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 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사용하는 환경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온라인 게임하는 환경에서는 그런 옵션을 쓰면 게임하는데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는 모니터 화면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배그할 때는 그걸 키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오우 심지어 화면이 너무 오 개쩔어요 실제 게임하는 것보다 막 부드럽고 막 그래요 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그런 동기화 관련 옵션들을 키고 제 프레임의 연속성이 제대로 갖춰지게 셋업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는 다 끄고 하거든요. 캡처보드에서 프레임 드랍이 조금 나더라도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근데 콘솔 게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잡아드리기는 합니다. 지싱크 하면 그게 레이턴시인가 그게 좀 차이가 심한가요? 지싱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끄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지싱크가 이제 아까 그 캡처보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그러니까 적응형 동기화 기술이기 때문에 모니터 주사율에 맞게 프레임을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이제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적응형 동기화 기술은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구조 자체가 딜레이가 안 생기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엄청 밀리는 수준은 아니고 진짜 많이 밀려야 1프레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Hz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정도도 사실 딜레이긴 하니까 인플레이크를 증가시키는 거긴 하니까 경쟁 게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끄죠. 카스 누가 실행이 안 돼. 어? 그 너무 어려운데? 새로운 게임에 관한 정보 너무 어려운데? 그래픽 카드 드라이브는 최신 업데이트 하셨고 네. 근데 안 된다. 오 근데 카운터 스트라이크 2는 지금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봐서 사실 새로 나온 게임에 대한 문제는 제가 바로 해결을 당연히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개발자도 못하거든요 그거는. 아 그거 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윈도우 클리너라고 기로넷 아저씨 여기서 만드신 프로그램인데 그 기본 프로세스 빼고 진짜 쓰잘데없는 잡다한 프로세스를 싸그리 다 꺼버립니다. 그럼 이제 충돌 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다 꺼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실행을 하고 이제 스팀만 실행 딱 하고 해보시는 거죠. 아 안 되나요? 아 네 이거는 해결 불가능이니까. 아니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사실 포맷이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윈도우를 뭐 야매로 깔았는지 에? 포맷이 안 되더라고요. 에? 아 그러니까 윈도우 초기화해서 EPC 초기화 이걸로 안 된다고요? 아 네 안 되더라고요. 그럼 USB로 아니... 하셔야죠. 아 그 정도로 좀 꼬여 있는가 보네요 뭐가. 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포맷 말고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3종 루트 구라 제거기 한번 돌리시고요 멀레어 제로 한번 돌리시고요 이거 두 개 돌린 다음에 저 기로넷 저 아저씨 거 한번 돌린 다음에 해보는 방법이 사실 제일 쉬운 방법 시간을 크게 들이지 않고 근데 얘들은 그건 안 됩니다 꼬여 있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애들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 차단을 하고 있거나 하는 애들은 좀 해결을 해줄 확률이 좀 있다 제가 이번에 그 윈도우 11을 쓰다가 10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Win10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니까 이제 게임 실행이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오, 그러면 다시 올리시면 되지 않나요? 아, 제가 프로그램 써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꼭 윈도우 10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시는 상황 게임이나 그 프로그램이나 그 윈도우 10 어디서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그 받으신 거 어? 왜... 뭐지? 1909? 굳이 9버전으로 바꿔서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써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버전에서밖에 안 돼요. 굉장히 9버전인데 일단 너무 9버전이라서 9버전 이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충돌 나거나 그런 거는 진짜 문제가 정말 많아서 아까 그 다른 분 그 저거 실행 안 된다는 거랑도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오버클럭 이슈 있을 수 있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관련해서 이제 이슈 있을 수 있고 저거 뭐 게임 설치가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뭐 사실 복구나 무결성 검사 하셨으면 뭐 해당 사항 아닐 건데 사실 이 실행 안 되는 오류가 문제가 말로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무슨 프로그램 깔려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머리 아프네 여기 아카이브라는 곳에서 다운받네 이 이미지가 정상 윈도우 이미지가 아닌 거 아닐까요 혹시?
네, 아무리 봐도 포맷을 해서 사용하는 기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진짜 드라이버가 뭐가 충돌이 난 건데, 그거는 윈도우가 문제가 있는 거였거나 아니면 그 글카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받는 거에서 이슈가 생겼거나, 그 혹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최신 버전 말고 이전 버전으로 다운받아서도 해보셨나요? 조금 더 구버전? 1년 전 거 한번 다운받아서 해봤어요. 아, 그랜드가 안 되셨다는 거는 뭐... 이건 저도 모르겠네요. 일단 그 변수가 그 윈도우 9버전이라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좀 점점 가면 갈수록 게임 오류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해결이 사실 저런 거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은 이게 제가 말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